아래도 내가 작고 왔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야, 우리 언니들이 여기 나오네. 동네 언니들이 왔네. 순자, 민자, 놀자. 아유, 아유, 우리 금진 감독님 여기서 많이 잡고 있네. 반가워요. 경자도 오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씨도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요. 네, 우리 동네 친구랑 아이씨 인천방송 MC고, 우리 수방송에 또 MC를 보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다. 왜 이렇게 예쁘냐? 우리 집에 마음 하나 빼고 다 이뻐. 젊어지셨네. 더 젊어졌어요? 제가 살을 뺐어요. 30kg 정도를 살을 빼갖고 이렇게 날씬해졌습니다. 자, 우리 동명이들이 다 왔어. 제가 인천 출신이에요. 네. 용도 큰물 아시죠? 네. 용도 큰물 출신이야. 네. 옛날에 그때 그 산부인까지 옆에 있었죠? 네. 이 길이 산부인까 조그맣게 있어. 네. 옆에 담백하게. 그래. 그 사람 엄마가 담배깎이 그 아줌마야. 아, 우리 누나도 아 여기까지 오 우리 누나도 선글라스 끼고 와. 아, 멋져. 아, 또 하나 만들었어요, 언니? 내 동료분들이 함께할 게 너무 좋죠. 예, 저는 인천이 고향이에요. 아, 인천은 최초의 공장이 무슨 공장인지 알았어요? 안산연합회 단장을 맡고 있고 여주영화협회 네, 거기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요. 봉사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네. 특히 밤에 봉사를 많이 해. 오늘 커피 막 흘리더라고. 아, 그럼. 자, 우리가 1번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국어를 박수 맞춰 주세요. 만들어진지 인생이란 모르는 걸.
가수들은 노래 제법 따라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좋아 좋아 이런 노래 불러야 돼요. 몰라 몰라 하니까 교통사고 났지, 어머님이 말하셨지, 아버지가 말하셨지. 내가 잘할 말이 제 부르신말을 잘해요. 인생 역전이라니 당연히 그렇죠. 아유 우리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박수. 구한 시민지하사가 정말 잘 되겠네요. 아, 이 좋은 공간에서 태어나니까요. 우리 어머니들을 모시고 우리 가수의 얼굴 모시고 함께 즐긴 거 좋지요? 네. 자 그럼 화이팅 한번 해치자고요. 금지우리 회장 화이팅! 네. 아, 우리 금지우리 회장이 촉각해야지. 아, 이제 가수한다고 돈을 못 벌어갖고 결혼을 못했어. 여기 장모님들이 많이 안 되시네. 주부에 좀 터져요. 아빠 뒤 앞에 쌍둥이 아파트 30평짜리 사갖고 있어. 이제 돈 좀 벌어요. 네. 좀 떠갖고 진짜 공사 많이 하고 사람이 넘치는 그런 회장님이십니다. 야 오늘 쫙 들어보니까 진짜 깨끗해. 옛날에 저 위에 지하상가 봤지? 옛날에 5년 전에 지하상가를 참 허물허물했어. 제가 인천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알고 있어요. 중학교는 또 인천고등학교 나왔고. 아 그리고 유치원은 선비가의 유치원 다니다가 돈이 없어서 못 다녔어. 옛날엔 인천에 유치원 할아버지 없었어. 이런 게 그냥 이상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오늘 두 번째 노래 한 곡 더 보고 오늘 노래 보이는 노래 나가고요. 우리 정경 뽀뽀뽀 달고기 큰 박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흥동공원에 있는 형님도 오셨네요. 흐린공원으로 우리 형님 나오세요. 야 우리 형님이 거기서 나랑 동생 형님 데리고 와요. 옆에서 춤하고 치는 거예요. 우리 형이 춤 좀 많이 갔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무대예요. 자 오늘도 뭐 이런 몰라 그렇고 개그맨 정경이가 남행전처럼 부르면 어떻게 부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 큐! 우리 형님 Thank you.
작사, 작곡가, 천지배경의 섹스폰을 맡은 정기영 다시 한번